자, 좋은 소식 하나랑 안 좋은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뭐 먼저 들으실래요? 일단은 안 좋은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그 코로나가 확진이 되셔가지고 좀 집안 분위기가 좀 그래요. 저는 이제 계속 집에만 있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이제 사실 걸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아빠가 거의 증상이 좀 없으셨어. 없으셨어가지고 걸린지 몰랐었는데 그냥 계속 목이 따끔따끔 거리신다 그랬거든? 어제 그 자가진단 키트를 해봤는데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랑 이제 같은 방 쓰시고 엄마랑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도 이제 전염이 된 거죠. 근데 어머니께서 지금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세요. 좀 많이 아프시더라고. 아빠는 증상이 거의 없었는데 엄마가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오늘 계속 좀 그랬어.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낮에 계속 이제 저만 집에 있으니까 내가 계속 한좀 수발을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제 감염 확률이 있겠죠. 그러면은 계속 저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지금 계속 여기는 마스크 쓰고 이제 집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나 뭐 다음 주 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지금 약간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렇게 컨디션이 좋진 않아요. 계속 머리 아프고 뭔가 언니는 또 검사해봤는데 안 나왔고 나는 아직 나는 기타 안 해봤거든요. 해볼까? 나 증상은 지금 없거든? 증상은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좀 해볼까? 거실 나가려면 마스크 써야 되는데. 다녀오겠습니다. 바나나 TV. 나오면 방종각이냐고? 아니 근데 심하게 아프진 않아. 양쪽 10회 쑤시고 안쪽에 묻힌 다음에 너무 어려운데? 그거 웬만하면 비닐장갑 끼고 하세요. 그래 왜? 손에 병균 있을까 봐. 아 그래. 자 그러면은 자 해보자. 양쪽 10회를 찌르란다. 그러면은 요걸로 쑤신 다음에 이쪽 10번, 이쪽 10번 쑤시고 이 안에다가 휘적휘적 10번 하고 면봉을 부러뜨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꼽아서 흔들어 10번. 그 다음에 15분, 30분 지난 다음에 여기다 떨어뜨리는 거야? 아니면은 떨어뜨리고 15분이 지나라는 거야? 떨어뜨리고 15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찌르고 오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눈물이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떨어뜨리면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세 방울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게? 오 나온다 나온다. 세 방울이면 되냐? 들어. 15분 뒤에 자, 공개됩니다. 15분 뒤에 공개됩니다. 아, 좋은 소식. 아, 좋은 소식도 있지, 참. 이제 기다리는 동안, 좋은 소식을 말씀을 해드리자면. 두구두구두구두구. 근데 좀 뜬금없어요. 제가 패션 브랜드, 타미엘 피거의 그, 모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타미엘 피거의 이제, 모델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막, 아, 그, 막, 뭐라 해야 되지? 그니까, 막, 아, 여기는 내 좀, 뭔가 제 이름 말하기 좀 쑥스럽네요. 정확히 어떤 거냐면은, 아, 너 뭔데, 콜라바 2,000원 감사합니다. 광고가 아니라 이제 1년 동안 이제 정식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모델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그 피팅 모델이나 이제 홈페이지에 뭐 그런 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시아 앰버서더라고 말하니까 되게 뭔가 있어 보이네요. 앰버서더라 그러면 너무 좀 뭔가 그래 보여. 이게 이번에 타멜 피거에서 트위치 스트리머들 대상으로 글로벌 모델들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 모델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1년 동안 타멜 피거의 제품들을 이제 협찬을 받아서 그거를 입고 이제 방송을 할 거예요. 매일 입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협찬받은 이제 의상을 입고 방송을 할 예정이고
메일 왔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이게 메일 온 게 되게 웃긴 게 제가 보통 이제 메일로 이제 광고나 그런 제안 메일이 이제 오잖아요. 나도 솔직히 사기인 줄 알았어. 나도 사기인 줄 알았거든. 나 사기인 줄 알았는데 웬만하면 이제 영어로 이제 메일 오는 것들 대부분이 좀 사기가 많아요. 뭐 사기도 많고 좀 약간 $50 줄 테니 우리 거 뭐 홍보해줘라 뭐 이런 메일이 엄청 많이 와요. 그랬는데 이제 이 타미니 페거 쪽에서 메일을 엄청 보냈어 나한테. 뭐 엄청 많이 왔는데 처음엔 무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읽고 그냥 대부분 답장 안 해요. 왜냐면 대부분 사기니까. 답장을 안 했는데 이제 이쪽에서 너무 답장을 기다리는 거야. 계속 보내는 거야. 제발 답장 좀 해주세요 하면서 저희는 담일비고 모시기입니다 하면서 계속 답장을 좀 해달래. 근데 나 처음에 그냥 영어만 보고 안 읽었었는데 진짜로 그 담일비고 모시기 써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로 이런 패션 브랜드에서 나한테 컨택을 하나 해서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그냥 이제 소호사 측에 넘겼죠. 어차피 사기면은 뭐 이제 소호사 측에서 얘기하다 보면 걸러지겠지 하면서 이제 넘겼는데 야 나는 그래서 끝날 줄 알았어 거기서. 근데 되게 진행이 착착 되더라고. 다행히 음성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명하게 한 줄이 떠 있어가지고 무심히하게 한 줄도 안 떠 있어. 아 두 줄도 안 떠 있어. 다행히 음성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음성인 것 같긴 하네요. 겁나게 비싸게 구시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집착을 했어 그쪽에서. 그래서 처음에 좀 약간 당황을 했는데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영어를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고 느낀 게 앰버서더들 이제 모여서 이제 온라인 화상 통화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야. 이제 아시아권 사람들도 영어를 다 되게 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쭈글쭈글 이제 나나가 막 인트로듀스를 좀 해달래. 그래가지고 막 쭈글쭈글 하면서 I'm 나나파크 Sorry, I'm not good English 하면서 I'm not good at English 하면서 막 쭈글쭈글 하니까 이제 다들 막 괜찮아요 하면서 막 그래도 괜찮다면서 막 다들 막 좀 어화둥둥 해주고 막 그랬었어. 바나나 TV. 그래가지고 오늘 택배 온 거 한번 같이 열어보려고요. 내가 입었을 때 어울리는 걸 보내줬겠지? 나는 원래 그 카탈로그가 있어서 거기서 고른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냥 보였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게 되게 뜬금없는 게 타밀페거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잖아요. 한국 지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이제 보내주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뭔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라서 그런지 본사에서 다 관리를 해가지고 해외 배송으로 보내. 그래가지고 택배가 네덜란드에서 왔어요. 허허 팀장님 이어주지 마세요. 한지 직송 옷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이즈 대충 보내주긴 했는데 뭐 알아서 보내지 않았을까? 이번 달 저한테 온 목록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주신대. 오오 일단 사기당한 거 아니야. 일단 사기당한 거 아니야. 바지 사이즈 안 맞을 것 같은데 나한테 바지를 보냈잖아. 일단은 요거 약간 아우터 같은데 잠깐만 뭔가 핑크핑크한 게 있어. 오 로고 있어. 허미진스. 얘 봄잠 옷이다. 봄 바람막이. 바람막이고. 오 이쁜데? 튤립 냄새 나냐고? 약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바지가 참 상당히 걱정되는데 내가 바지를 잘 안 입는데 바지가 아닌가? 헐! 개 귀여워. 헐! 멜빵. 헐 이거 좀 좋다. 멜빵 바지야. 왜 점프수트 오 이거 완전 그냥 내 건데? 완전 귀엽다. 이거 완전 마음에 든다. 잘 어울릴지도? 진짜 근데 내 생각에도 진짜 네덜란드 나무기가 있는 게 아닐까? 굳이 나한테 이거를 입어달라고 할 이유가 있을까? 내 스타일도 이제 아는 거지. 그리고 편지도 있어. Welcome to Team Tommy 나나. 이거 봐 얘들아 나 사기 당한 거 아니야. 이거는 어째 얇아 보인다? 이거 우리나라 날씨를 모르는 게 아닐까? 나시 원피스인데? 나 살 빼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원피스인데? 예쁘긴 하다. 예쁘긴 한데 이거 입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야는 야는 그냥 튄가 보다. 야는 그냥 튀네요. 풀리지마 자신감 가져 얼큰하다. 무난한 반팔 튀네요 얘는. 아 너 뭔데 꼬라가 미쳐놓은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가져. 알겠습니다. 얘는 무난한 옷도 있네. 무난한 반팔 티입니다. 근데 다 핑크로 보내줬네. 핑크를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은 핑크. 사이즈도 무난한데? 이쁘다. 짠. 요거랑 그러게 멜빵 저거랑 입으면 좀 예쁠 것 같은데, 그렇지? 이렇게 이번 달 박나나 픽. 사실 제가 고른 건 아니지만 타미 씨가 골라주신 나나 파크에 어울리는. 이번 달 픽이었고요. 매주 금요일 아마 탐밀 피거 옷을 입고 방송을 할 것 같으니 참고해 주시고 매주 하나씩 인스타에도 사진이 올라갑니다. 피팅샷이. 근데 뭐 피팅샷이라고 해도 제가 셀카 아닐까요? 모르겠다. 나도 택대냐고? 그럼요. 택대야죠. 대팔까봐? 님들 근데 얇은 건 중고나라에 올라온 지 잘 보세요. 좋은 소식은 와, 영어였습니다. 너무 예쁘다. 당장 사러 가야겠다. 봄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한국 매출 오르면 내 덕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멜빵 15만원 잔다고 저거? 비싸네. 바나나 TV. 근데 좀 신경을 되게 많이 써주신다고 느끼는 게 이게 그 직접 그 본사에서 컨택을 해주시고 이제 소통도 본사에서 다 해주시거든요. 나한테 이제 나나한테는 타미진스 상품 중에 되게 어울릴 것 같은 거를 보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그게 빈말인 줄 알았어 사실. 사실 좀 빈말일 줄 알았거든? 근데 좀 진짜 좀 그 잘 골라가지고 보내준 것 같아. 물론 그걸 영어로 말해가지고 저 어떤 뉘앙스인지 제가 정확히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뭐 그랬습니다. 나 약간 글로벌적으로 먹히는 거 아님? 사실? 큰일 났다. 헛바람 들었다 이러고 있네. 팩트잖아요. 팩트. 일반 쓰레기를 버리면 돼. 진짜 대 월클나 낙타. 그럼 얘들아 나 월클이야. 진짜 헛바람 들었다. 그냥 일반 쓰레기 버리면 돼요. 알겠습니다.